확률 통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. 이거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어렵다. 선생님, 뭐 해결 비법. 사실은 이제 확률 통계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 맞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역시 세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네. 발생하는 건데 네. 이게 또 문과 학생과 이과생 공포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 이과 다른 이유도 또 이게 3월달, 4월달, 6월달, 9월달 진도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네. 이게 3월달에는 집중적으로 이게 단원이 짧다 보니까 레벨이 문제가 올라가요. 근데 그게 나중에 9월달 들어가면 희석이 되면서 좀 쉽게 나오죠. 네. 그리고 수능 가서는 더 쉽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공부 방법을 얘들이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어려운 거야. 머릿속에 딱 이제 이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네. 결국은 손을 잡고 놓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3월달, 4월달에 문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수능과 9월달의 최근 문제를 보면서 네네.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정답이다. 아,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선호하지 마시고 최근 그 3년치의 9월달 수능 기출 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하면 그 수준의 레벨 문제를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평가 마지막 리허설이 9월이니까 네네. 거기에 이제 뭐 범위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실력 안성도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하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뭐 경우의 수 문제 원래 맞추는 경우도 있고 뭐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직 이거죠.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, 이런 게 요즘 재밌어요. 그래요? 다 싫어해. 지금 다 싫어하고 있어요. 아, 이거 채널 돌릴지도 몰라요. 아니 그 모 가수가 아재개그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한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거기 완전히 공감하는 저 혼자 빵 터는 게 있었는데 로보캅이 좋아하는 치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로보캅이 좋아하는 치킨? 치킨! 치킨이라고. 노래.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PD님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100% 편집입니다.